어이? 오케이. 그래서 돼지 어떤가? 이건 바로 해야 되겠다. 그 돼지는 어떤가? 언제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현재의 상태죠.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는 그럼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 돼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How is the pig? 그렇죠. How is the pig? How is the pig? 오케이, okay, the pig. 한번 길어봤자. 그 돼지 이시죠. How is it? 그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is it? 그거 어떠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랬더니 그 녀석 뚱뚱해요. It is fat. It is fat. It은 뭐 대신 왔고요. Fa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뚱뚱하니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룹니까?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How는 어떤 이란 질문도 되고, 어떻게 라는 질문도 된다 했어요. 어떤 시니까 당연히 How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렇죠. How is the pig? 그랬더니 it's fat 하네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is 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How? 그다음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The pig 대신에 is니까 how can it be 했네요. 양념 can을 집어넣었네요. How can it be? 그거 어떻게 될수 있어요? 이러고 있네요. How can the pig be? Okay, how can the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익혔네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그 녀석은 열심히 운동하면 날씬해질 수도 있어요. Okay, 자. 윌은 아니에요, 윌은 뭐뭐 할 것이다고요. 다른 양념인데요. 그렇죠. 캔이죠. 뭐뭐 할수 있다죠. 여기에 뭐뭐 할수 있다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된다? It. 오케이. 앞에서 캔으로 물었잖아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it 뭐라고요? 한번더 복습하자. 그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그럼 it은 뭐 대신 왔고, thin의 뜻은 뭐예요? 얇은, 날씬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어떻게는 아니고요. 어떤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그랬네요. Okay. It can be thin.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가 언제 차를 마실 건가요? 라는 표현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We. 누가? We가. 뭐 한다? Will drink. 여기에 we will be drink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We will drink예요. We will be drink예요. 그렇죠. 안 속네. 자,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건가요? 왜 we drink? 문장 완성. When Will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will we drink the tea? 그러면 뭐 대신에 뭐 써요? 대답할 때는 그렇죠. 그 차라는 말 대신에 그것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We will drink it at five. We will drink it at 5.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란 뜻입니다. 그렇죠.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계속해서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여기서 누가 다는? 그렇죠.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 그럼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는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워크가 하다시니까요. 그래서 너에게가 걸을 수 있다? 그렇죠. Your dog can walk.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 dog walk? 그렇죠. 문장 완성. How long can your walk dog? 오케이. 뭔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죠.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Your dog 대신에 is. 오케이. My dog이겠죠. 너에게가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라고 누군가가 지호한테 질문했다면 나에게는 얼마 동안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뭐 대신에 뭐? My dog 대신에 그렇죠. Your dog 대신에 있을 수도 있고 my dog 대신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dog 대신에 있을 수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hours. 그렇죠. 자, hours가 아니 h가 소리 안 난다 그랬습니다. 전번에 hours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It can work for 2 hours. 그렇죠. It can walk for 2 hours. It은 뭐 대신 왔고요. For 2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Is my dog 대신 예. 왔고요.무슨 뜻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 그러니까 for 2 hours의 뜻이 뭐니까? 2시간 동안. 그렇죠. 2시간 동안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된다 했죠? How long? 그럼 얼마나 차가운? How 얼마나 뜨거운? hot? 얼마나 나이든? How old?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can your dog walk? 그렇죠. How long can it walk? 했더니 it can walk for 2 hours 하고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 수 있, 만들어 봅니까?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You can make. 그러면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문장 완성. What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food can you make? 그렇죠. 자, 이렇게 묻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무슨 동물? 뭘까? 무슨 동물? 그렇죠. What animals?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책? What book? What book do you read? 한번 드실까? What book do you read? 오케이. What book do you read? 이건 무슨 뜻일까? What book do you read? 무슨 책을 읽니? 그렇죠. 어떤 책을 읽니? 말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난 케이크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a cake.
그렇죠. I can make a cake. Very good. 자, 계속해서 너는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까요? 아, 나는 참 내가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까요? 양념 냄새 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그렇죠. 나는 받을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get. 에? 나는 I will get.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I get?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근데 뭐 착한 일 하기 없나 봐요.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랬더니 넌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You will not get 오케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러죠, 선생님이? Anything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까 지오가 빠뜨렸던 게 뭐예요? You 아까 전에 지오가 빠뜨렸던 게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will을 빠뜨렸었나? 아닌데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가 뭐라고요? will not get 아까 전에 get을 빠뜨렸죠. get. you will not anything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틀렸다 했고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다고 했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뭐 하다라는 의미죠. 하다시로 하다시를 만들 수도 있고 비동사가 필요할 때도 있죠.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라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다른? 그렇죠.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be가 필요하죠. 뭐라고요? Your 아, 참, 미안, 미안. 선생님이 묻는 말은 그래서 뭐다? 그렇죠. 뭐라고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sister 대신에 쉬어. 오케이.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거 알려주고 있는데요. My sister 대신에 쉬어. 물론 your sister도 she가 될수 있고 my sister도 she가 될수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sister 대신에 she를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No, she won't be a doctor. 그렇지. No, she won't be a doctor. 그다음 She will be a teacher. 그렇죠. She will be a teacher.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will 다 끝이 났고요. 그러면 지호가 이거 드릴 세트 다 100점 맞았어요. 네 가지.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익혔어요. 예. 오케이. 여기에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뭐 학습 기록은 지옥고 들어가 보면 다 언제 몇 100점 맞았는지 다알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할 땐 이제 여기서 하세요. 여기에 새로운 자료 올라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그래 익혔어요. 이거 동사 3번. 오케이. 그다음에 직업하고 자연도 익혔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요거 할 거예요.
제일 위에 거. 알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들.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할때 선생님 순서대로 안 해요. 셔플로 합니다. 셔플. 순서 뒤죽박죽으로. 오케이. 그동안 했던 것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